중소기업 결산 서류 부식이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등 거래처별 잔액 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외상대를 관리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을 돈은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줄 돈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매출 채권은 무엇이고 매입 채무는 무엇이냐? 자,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외상이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생기는 계정 과목들이겠죠. 자, 매출 채권 먼저 살펴볼게요.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은 단순히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받을 어음은 뭐예요? 현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정해진 그 어음으로 받는 경우를 받을 어음으로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통합 표시하는 과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계정 과목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포함해서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입 채무는 뭘까요? 똑같이 외상으로, 자, 상품이나 제품, 용역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채무다. 외상 매입금이 있고요. 지급 어음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외상 매입금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온 거. 증서 없이 하고 온 거고요. 어음으로써 지급 어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이 지급 어음이다. 자, 비슷한 성격인데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미지급금 혹은 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별도로 있는데요. 상품 등 외에 지출을 했을 때 미지급금으로 잡을 수 있고요. 물건이나 이런 재화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는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계적인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외상 매입금이냐, 뭐 받을 어음이냐, 지급 어음이냐, 미지급금이냐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세무대리인한테 이 잔액 명세서를 제공을 할때 그냥 우리가 누구누구누구 어떤 업체에 얼마만큼 줄 돈이 있어요. 정도만 정리를 해서 줘도 전달을 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잔액 명세서와 뭐 세무 프로그램 상의 거래처별 원장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뭐 통장 내역에 드러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잔액 명세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 명세서에는 A라는 업체에서 받을 돈이 없어요. 근데 세무 프로그램상의 거래처별 원장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내역을 제공을 해야 이 부분이 차이 없이 처리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처 차고 입력. A 업체한테 받은 돈인데 B 업체한테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된 경우라면 A와 B 업체 그 잔액 명세서가 거래처별 원장에 잔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준일 차고 이것도 굉장히 좀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외상 때 거래처별 잔액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려요. 그러면 A라는 업체에 돈 받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통장 거래 내역이나 기타 내역으로 봤을 때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가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차차 12월 31일 지나고 나서 이 결산 기준일이죠. 12월 31일이 결산 기준일 지나서 1월달 초에 받은 거예요. 근데 12월 31일날 기준으로 잔액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자료를 요청받은 시점이 뭐 3월달, 어쨌든 12월 31일 이후 기점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잔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처별 잔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그 기준일은 언제다? 결산일이다. 결산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세금계산서 등이 누락이 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어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대리인이 이 100만 원이 왜 입금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해보니 돈은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기 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그 잔액이 일치를 하게 되겠죠. 우리 잔액 명세서는 이것도 법적 서식은 아니고요. 관리에 용이하게 그 양식을 마련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명세서요. A상사, B상사, C상사 각각 우리 잔액이 12월 31일 기준 혹은 결산일 기준 잔액을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죠. 때에 따라서 이 잔액이 우리 결산서장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별 명세서, 거래처별 명세서 작성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매출 채권 명세서상에 잔액이 있죠. 토탈 잔액. 요거는 어디에 표시해야 될까요? 재무상태표상에 매출 채권 잔액이 되겠죠. 자, 오늘은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등 잔액, 거래처별 잔액 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